여기는 신림역에서 가까운 지상층 원룸이고요. 방은 좀 작아요. 대신에 옷장이랑 지금 세탁기, 거울에 비친 세탁기가 순간 두 개인 줄 알았네요. 거울입니다. 아무튼 내부는 싹 옵션은 바꾼 것 같아요. 뭐 다 책상이나 뭐 세탁기나 에어컨까지 싹 다 바꾸신 것 같고, 가격은 540인데 540에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여기는 가까워서 이 가격이고요. 역에서 조금 멀어도 된다 하면, 이 집보다 조금 더 걸어도 된다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집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에서 나는 안쪽으로만 가고 싶다 하면 요 정도가 한 500에 40 정도의 평균적인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일단 잠깐만, 화장실은 일반 원룸 화장실이고요. 제가 여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 사모님이 성격이 좀 좋으신 편이고, 그리고 보증금 100도 됩니다. 보증금 100부터. 그래서 사실 예전에 보증금 100으로 방을 구하시는 분이 와서 진짜 해주는 임대인분 진짜 극히 드물어요. 보증금 100은. 그래서 이제 여기 사모님 해준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 100으로 입주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벽에서 여기 벽까지가 2m90 나옵니다. 2m90 나오고, 여기 이 세탁기에서 여기까지 2m70 나오네요. 2m70 나오지만 여기 이제 그 이 신발 놓는 공간까지 좀 빼면 조금 더 작아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방이 크진 않지만 역에서 가깝고 나는 보증금이 많이 적다, 100이나 200이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저는 요거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증금 100을 해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보증금 한 500 정도 된다 하면, 이거 말고도 여기서 좀 더 걸어야 돼요. 좀 더 걸어도 된다 하면 뭐 다른 집들을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아무래도 위치가 여기서 더 가깝기 때문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